그 미국 한국전쟁 기념관 가면 어디나 있는 문장인데 네.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. 우리나라는 그 우리 아들과 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. Who answered the call? 국가의 부름에 대답했습니다. To defend the country, they never knew.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보호해 주자는 그 국가의 부름에 그리고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.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나라 모르는 나라를 막아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네. 아니 참 그 명문입니다 이거가. 네, 네. 네,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원래는 1949년 6월 30일 날 다 출근했습니다. 그리고 딱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전쟁 났을 때 그날 밤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여기 있지 않고 자기 고향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 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가 정보를 쳤고 그 정보를 받은 미국 국무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 걸었습니다. 한국에서 38선 전체에서 공산군이 밀려 내려온다. 그랬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거기 시간으로 밤 9시쯤 됐는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. 그랬더니만은 그 장관이 아직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 트루먼 대통령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가 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중요한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.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. 그 일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인데 아침 뭐 교회만 갔다가 이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일사천리로 이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. 아멘.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이 이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밤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.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. 아멘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이라 그럼 큰 전쟁이 뭔데? 스탈린 저놈이 나를 실험하고 있는 거야. 내가 한국에서 띨띠라게 굴면은 스탈린이 독일을 때릴 거야. 그러면 3차 대전이 나니까 한국에서 막아야 돼. 그래서 온 겁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한두 달 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. 그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한 나라인데 지금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거는 뭐냐? 라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아 미국 대통령들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한테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거가 빌그레엄 목사가 그 전쟁 나는 날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치는데 그 전보에 아,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때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. 우리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한테 강력하게 맞장을 뜨십시오. 그 다음 문장이 참 기가 막히는데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. 비율상으로. 그리고 맨 마지막이 We cannot let them down. 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다 가만두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. 라고 해가지고 이제 7월 1일 날 미군이 옵니다. 그 7월 1일 날 온 미군이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하고 트럭 타고 갔다가 7월 5일 날 오산에서 거기 중미정복이라고 있는데 북한군 5,000명하고 미군 540명하고 붙습니다. 그 540명경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접수했는데 3분의 1이 죽어요. 540명에서 180명이 죽습니다. 미국이 자기네가 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맥아더 장군이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진전투가 아니다. 북한군이 거기서 열흘을 머뭇거린 거예요. 540명하고 맞짱을 뜨는 바람에. 그래서 부산을 열흘 동안 미군이 왕창 들어왔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전쟁인데 그거는 보니까 새로 생겼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음 기회에는 왔을 때 저 여기 무관부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네. 그 밴드도 다 나와줍니다. 그럼 이제 그 미국 국가, 한국 국가 다 하고 네. 우리는 오늘은 뭐 그냥 지나가다 들렸으니까 이 정도 뭐 충분히 뭐 참 우리 고마우신 분들한테 이해를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